지역 균형 발전과 인구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특례군 법제화 추진협의회 회원인 24개 군이 모여 하반기 정기회의를 개최했습니다. 협의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인구 감소 지역 지정에 따른 회원군 우선 지원 건의와 인구 감소 지역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등을 의결했습니다. 광주은행이 순천시 권분운동에 1,000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광주은행이 전달한 기부금은 순천 지역의 소외된 이웃들에게 온정을 전하는 김장 나눔 사업의 재료비 등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광주시 광산구가 홀로 병원에 가기 어려운 시민들을 위해 추진한 병원 동행 서비스 휴블런스가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대통령상을 받았습니다. 휴블런스는 사람을 뜻하는 휴먼과 앰뷸런스의 합성어로 지난 4월부터 광산구 주민 50여 명이 혜택을 받습니다. 보성군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앞두고 지역 미래 청사진인 리부트 보성 333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리부트 보성 333은 3대 SOC 프로젝트와 3대 국제문화행사 도전, 그리고 3대 특산물 판매 등을 의미하며 보성군은 이를 위해 내년 본 예산을 5,800억 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